안녕하세요. 전홍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비그리스도인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당신의 과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습니까? 믿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신앙의 대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할 때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믿은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대수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대라고 하는 이 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왜 오래 살아야 될까? 처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당신의 신앙은 이제 일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믿고 있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바로 당신이 일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믿어도 관계없이 내가 일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살았다가 나이가 들면 연애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에게도 신앙을 같이 가르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잘 믿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일대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게 되겠지만 구약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우리 한국인의 신앙에 훌륭한 선배가 있다면 뭐, 그분 이름을 대고, 그분 아들의 이름 대고, 그분의 손자 이름을 대고, 어이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하나의 전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불렀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꼭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식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각자가 자신의, 3대 신앙 위에, 조부나 그 위에, 뭐, 정말 누가 봐도 덕이 될 만큼 신앙생활 잘 하실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그렇게 손자나 뭐 손자나 관계없습니다. 믿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대어가면서 누구와 누구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토착하라 그러죠. 신앙에 토착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없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럼 오늘 주제는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1대, 2대, 3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대가 있는데 중심이 어딘가 아버지가 믿었고 내가 믿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으면 자녀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잘 믿을 거야.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곤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3대까지 내가 책임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산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뭐 이런 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뭐 이렇게 전화로 집에 뭐 에어컨을 그 보일러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거요. 아주 첨단 과학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그런 거 아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엄청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승용차도 운전자가 없이 운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죠. 산업이 1차, 2차, 3차, 이제 4차 산업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편리할 뿐이죠. 그게 우리의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대가 흘러가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영접하고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내 주께 돌아오고 회복하고 또 주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깊으신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감동 또 내 안에 나의 인격 그 안에서 그 인격이 그리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약적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니 당신은 나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의 당대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방인들까지도 감동받고 당신 섬기는 여호와는 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삶과 영적인 삶과 또 내 실제 살아가는 삶이 실천적 삶이 하나가 되는 마치 유대인들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구별이 없었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삶이죠. 그런데 그가 낳은 이삭까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으로.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많은 자손들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 때까지를 보았고요. 이삭은 요셉 때까지를 보았고요. 야곱은 그 밑에까지. 야곱의 자식 요셉, 유다, 많은 자손들 있죠. 그 자손들의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신앙유산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깨달을 것은 3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3대 하나님이다. 뭐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은 바로 당신이 내가 3대의 신앙의 신앙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제 노년을 좀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계 여행을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3대 신앙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헌신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식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전혀 비교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교회 함께 걸을 때는 몸보로 따라 나오더니 조금 머리가 커지더니 교회 안 나옵니까? 1차적인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본을 못 보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녀에게 본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가 어긋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만약 지금 자녀와 대화해보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 드러나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잘 풀어주지 못해서 엉어리져서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어. 신앙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잘 들려주지 못했어. 신앙의 교회 생활에, 가정의 삶에 본이 되지 못했어. 아이가 어긋나게 되었는가. 그렇게 판단 다 나오잖아요. 원인은 금방 나옵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일대가 되는 겁니다. 조상도 믿었다고요? 그거 제껴놓읍시다. 당신이 일대입니다. 자녀가 예배당 안 나와도 별 신경 안 씁니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니까. 정말 천하 태평입니다. 자녀가요, 그렇게 어긋나게 되거나,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와 대화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이대가 되기 위해서, 이대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이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런 이대 말고, 신앙의 이대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유산. 아버지가 잘 믿으면요, 어머니가 잘 믿으면, 사실은 자녀는 그것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믿을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목표가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같이. 텔레오스. 이게 홀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원으로 말하면 이 둥그란 원입니다. 완전한 원입니다. 하나님은 텔레오스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특별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완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포태는 완전함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신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덕목을 우리가 예수님 모습 바라보면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를 크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 부전히 달려갈 것이지만, 땅바닥에 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땅만 쳐다보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표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표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곡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까? 자녀는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이게 잘한 거 아니죠? 올라가야죠. 2대, 3대, 4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가정을 바라보자 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대입니다. First generation입니다. 지금 당신의 2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사도 보면 이렇게 정말 1대가 잘 믿어서 2대, 3대 잘 믿는 거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또 2대가 1대가 되어서 2대, 3대 이렇게 신앙의 유산 잘 믿는 가정들 있죠. 우리 그 본받아야 됩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동안. 왜? 내가 1대다 이거예요. 4대가 아니라. 내가 1대라니까. 잠시 지우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이 복성으로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아들과 딸들과, 내 손자들과 손녀들과, 그거죠. 자녀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헤롯 아켈라오가 말이죠,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오니까. 그 태어난 때를 계산해서 그 어림 잡아서 아래 위 이렇게 나이로 해서 다 죽이죠. 어떤 학자들은 뭐 베들레헴 마을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있어봤자 50명도 안 된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500명도 안 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이든 500명이든 만 명이 있었어도 헤롯은 만 명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있으니까 한 명 죽였을 것이고, 한 50명이 있으면 50명 다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죠. 그러니까 몇 명을 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 BC 44년과 BC 4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다시 건축했잖아요. 그건 뭐 대단합니까? 살인자인데. 건축의 의미가 없죠. 사실 건축한 것도 환심을 끌려고 한 것이죠. 정치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이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아내도 죽이고, 또 자손들도 죽이고, 또 그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견제가 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일대입니다. 죽였습니다. 그럼 또 이대가 있겠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죠? 얘는 뭐, BC 뭐 4년부터 AD 37년입니까? 9년입니까? 39년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딸의 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이 사람 죽인 게 뭐 세례요한밖에 없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세례요한 죽입니다. 이런 아기들, 아이들. 그럼 또 3대가 있죠. 아, 아그리파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누구를 죽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성경 기록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그건 안 봐도 뻔하죠. 아버지가 살인자입니다. 엄청 죽였습니다. 그 아들도 살인자입니다. 그 손자도 살인자입니다. 자, 1대가 잘못하니까, 1대가 사람 죽이기 시작하니깐요, 그 2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죽이는 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렀겠어요. 피비린내가 그냥 피비린내를 보고 맞고 만지고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우리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3대가 중요한 겁니다. 이 헤롯이 자신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도 믿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삶을 보더라도 이게 어찌 됩니까? 아주 그냥 피의 집안이죠. 이 저주받은 집안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인물 크게 남으면 좋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들이 보면서 뭘 했겠어요? 아하, 문제 해결 가장 빠른 길은 일단 죽이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칠판 지우겠습니다. 당신이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면 그 아이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잘 체득하게 되고 하느님 생기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성령 하느님 내주하신 이후로부터 더 주를 위한 신앙을 살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할 때에도 정말 믿는 자라서 본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런 가운데 새로운 가정도 이루게 되고,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3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의 신앙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끌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 아이가 또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낳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당신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내보내는 거죠. 같이 안 살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명까지 내보내면 안 됩니다. 몸만 내보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는지 물어보고 다시 만나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항상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살지만 항상 신앙의 계보는 항상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대가 자녀를 낳는데 3대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케어, 돌아봄과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얘들 자녀인데? 아니요. 실제 양육하는 모든 건 여기서 해당되지만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져야 돼요. 누가? 당신이. 왜? 1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를 때는 신앙의 자부심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1대가 되면 3대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애써야 돼요. 왜 오래 사는데? 예배드리는데 옆에 자녀가 없어요.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쓰라에 있는데도 자녀가 내 곁에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이 없다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주 그냥 마음 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더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둡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돌아오게. 자연 치유입니까? 우리 몸의 병처럼? 그거 아닙니다. 저는 얘기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가 있니? 내가 부모에게, 내가 내게 원망이 있으면 좀 알려줘. 내가 몰라서 그랬나 봐.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걔가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랑으로 낳았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키웠잖아요. 그럼 부모 말못 알아들을까요? 아빠, 엄마, 나도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애가 망가지고 가는데도 가만 놔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책임감을 여기다가 전가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왜요? 그 나름대로 형제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 문제는 이겁니다. 1대 2대 3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더 크게 해야죠. 자녀가 결혼하고 또 낳았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좋지요. 이렇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 잘 믿어서 너희들 나처럼 믿어 이놈들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직 예수 안 믿어 손자 때 가면. 지금 이리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잖아요. 자녀들. 밥이 넘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원이 영원, 영원. 이게 지금 우리는 60, 100 살고 말지만은 얘들이 살다가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의 나라에서. 신앙으로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우리가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자녀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와 윤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더 잘 믿어야 돼. 내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10대, 20대, 30대 있겠지만, 잘 한번 보세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섬기냐? 그렇게까지 너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사는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할 수가 있니? 그거예요. 난 내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들 지경이 더 넓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대가 갈수록 이게 커져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항상 날 생각할 때마다 내 신앙을 그리워해야 돼. 왜? 나는 아주 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 바라봐도 도움이 될 만큼 그런 신앙인으로 나를 존경하거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바울을 우리가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신앙보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맥시멈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3대는 고사하고 2대째 망가져 있어 지금. 예?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끊어졌어요. 지금 끊어졌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3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확인하고 보고 점검하고 이제 됐다 하면 하나님 날 불러가 주세요. 그래야죠. 하나님, 나 이 아이들 정말 4대까지도 욕심이지만 봤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도 커서 결혼하셨으면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들이 장성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예수 잘 믿는 거 나 보고 싶어요. 죄로부터 멀리하고 어디 가든지 말씀도 잘 내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모습들이 그의 삶의 말과 행동 인격으로 나타나.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겠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러나 나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네 사는 것을 나는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거죠. 3대까지 봐야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 보십시다. 하나님 불러가셨다 칩시다. 여기서 불러가십니까? 그럼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럼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러가십니까? 그럼 불러가는 순간 얘가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마당에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모여라. 내 재산에 만큼 있는데 이거 잘 관리해라. 이건 우리 집안의 대대로 땅이다. 뭐 그런 건 하고 있어요, 그냥.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이삭이 야곱이 세상 떠날 때 땅 이야기 했습니까? 신앙의 복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유산. 그런데 2대하고 3대까지, 어떤 날 4대까지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보면 각 교회에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이럴 때면요, 그 2대, 3대 다 있잖아요. 4대까지도 보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그 3대는 다 있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다 아름답게,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인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집사, 안 집사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신앙보다 더 낫도록, 이분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손자야, 손녀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랑 와봐봐라. 아니, 찾아가든지. 내가 듣자 하니까 너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아직도 그지, 직분 받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 왜 아직 그 문제 정리하지 못했어?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 사람 손자, 손녀야, 통당 신경쓰지 말고, 너 왜 다다리 나한테 안 불러? 그런 거 하지 말고, 유치하게. 너 왜 바로 제대로 못 살아? 너 왜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어? 돈 때문에 정신 빨렸다며? 나 그거 용서 못 해. 내가 이렇게 너 살라고 니 아이비 헬미 낳아준 줄 아냐? 그거 아니야. 우리 신앙 그런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니가 일대야, 니가 일대. 너 이래지 어떡할래? 너 자식 한번 보자. 니가 그렇게 사니까 벌써 자식이 교회 안 나가고 있다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니까지 보고 가야 돼. 나 너 못 믿는 꼴, 나 못 보, 못 죽어. 나 너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죽어야 돼. 왜? 나 하나님께 약속했어. 이스라엘에서 너 그렇게 믿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어. 기도할 때마다. 3대 하나님을 불렀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느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응? 정치한다며, 또 하려고 나선 다음에 준비한다며? 예를 들어서. 내가 널 보니까 너는 정치해봤자 돈 좋아하고 뒷거래 할 거야. 안 돼, 하지 마. 너는 기독교 가치만 안 썼기 때문에 정치해봤자 너는 끝이 망하는 거야. 거기까지. 누가? 일대가, 일대 내가. 내가 3대를 그렇게 해야 돼, 내 말이야. 신앙의 측면은. 봐야 돼.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려고요. 당신 기도 제목 뭡니까? 장수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 잘 사는 거 보려고. 잘 사는 거 보려고 장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잘 믿는가 보려고 하는 거죠.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당신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어 있는, 유산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이어줬는가? 또 그 자녀들은 나보다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가? 예, 네, 보이는가? 특히 미혼 청년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입니까?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미리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배우자를 주세요. 돈, 당장 돈, 계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열심히 살고자 애쓰고 일하는 그런 배우자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해도 못 멋졌습니까? 하나님,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요. 능력자고, 기술자고요. 예. 땅도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남자, 저는 주세요. 그런 여자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사람 되어 있니? 너는 달라고 말했지. 네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내게 그걸 요구할 텐데, 너는 그렇게 되어 있니?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 벌기 바쁩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러나 우선해야 될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앙, 자녀의 삶, 자녀의 말과 행동, 자녀의 사회생활, 자녀의 대인관계, 친구관계 다 세세히 봐야 됩니다. 보고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는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 봐도 아니까 자녀는 알아요. 자녀를 중심으로 한 대화 하는 겁니다.
가정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정의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 한다면, 정말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고 그런 청년이고 그런 노인이라면 잘 사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를 잘 해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들이 나가 사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가는 당신의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케어를 했으니까 이 자녀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에게 위해서 기도한 것 은혜와 복과 자신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복이 겹쳐서 자녀가 이대가 더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헤롯 일대 보세요. 안티파스, 아켈라오, 안티파스, 아그리파 어찌 됐습니까? 그 저주의 집안 아닙니까? 가게가. 제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대를 거듭할수록 당신이 1대요, 2대요, 3대요, 4대요. 당신이 세상 떠난 뒤에 그 자녀가 다시 1대가 되고 또 손자가 1대가 되고 쭉 나가는데 늘 길게 보면 내가 1대였고 제가 40대, 50대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자녀는 생명의 가정 왜 그렇게 1대 질 수가 있습니까? 대마다 아주 그냥 섬세하게 관리를 했습니까? 다 지복지긋하고 나는 거야. 그런 방관적인 자세, 그런 말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요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잔소리 하려고, 사위에게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니?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는데 기도할게. 우리 열심히 믿자. 우리 한번 살다 주님께 갈 텐데. 늘 말을 해도 이렇게 자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자꾸 득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님, 내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이대가 또 이심 살게 돼요. 그렇게 신앙이 연계되는 겁니다. 엉망으로 제대로 안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만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형식적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그 교회 부흥집회가 와가지고 강사 때려 쳐가지고 말이죠. 달라졌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온전함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온전함보다 못해요. 텔레오스로 떨어진다니까. 그 차원이 당신이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흥사가 하는 게 아니라 부흥사가 하는 것도 잘못된 죄를 돌아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섬세한 것은 안 됐어요. 케어가 안 돼요. 변화는 돌렸어요. 그러나 섬세한 것은 누가? 1대인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무리 해도 교회인데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하호하다 눈물 흘리고 맙니다.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간다 그러죠. 그 중에 소수는 극적인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는 포인트가 되죠. 그건 소수의 경우를 예외로 해야 됩니다. 부흥이 많이 하려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무릎 꿇고 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1대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고, 훌륭한 교수도 나오고, 훌륭한 복지사도 나오고, 훌륭한 기술자도 나오고, 훌륭한 발명자, 과학자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의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패 나오고 저 폭도목 나오고 이렇게 이런 집안 아니에요. 이렇게 신실히 살면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를 이 가문을 잘 사는 가문을 쭉 누가 후대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뭐 돈 많고 아파트 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생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들이 쭉 넘쳐나는 그런 계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만나야지. 없네 없네 어디 갔나? 글쎄요 저기 갔나 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당신은 몇 대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당신만 잘 믿고 잘 살면 됩니까? 자녀는 제가 알아서 믿는 게요. 나가는 교회가 목사님 대단하니까. 아니요. 누가? 당신이 책임지고 이대로 가르쳐야 돼. 결혼하고 나갔다 살면, 나가 살게 되면, 그 어떻게 사실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자녀 품 안에 있을 때 착 가정에서 덕이 되고 신앙을 가르치고 내가 잘못된 거 빨리 고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만나면 애들 앞에 싸워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화내고 막 응? 똑바로 해라 그러고 말이죠. 당신은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게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자녀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 돈, 그 명예 이거 얼마 갑니까? 한 4, 50년밖에 더 갑니까? 자녀는 이게 몇 년도 횟수로 셀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갑니까? 연도 계산이 없는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 하는지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로 정말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서 어디 가든지 승리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고 사람을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살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제목에 당신은 왜 오래 살아야 합니까? 왜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왜 100살, 150살까지 살고 싶어야 됩니까? 네. 3대 신앙 책임지려고.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중에 다녀간다고 한번 보니까 애들이 아프니까 기도부터 하는 자녀가 되었어. 잘 키웠죠, 그러면. 그쵸? 그렇게 키워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고 힘들 때마다 가정이 힘들고 가게가 힘들다. 먼저 기도하는 아이.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 그렇게 키워야지.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말이죠. 가게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 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 정리하고 내 사업자금 만들고. 그렇게 그 당신이 여기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 밥 먹여주고 뭐 학비 대주니까 아이가 왔다 갔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잘 믿는 자녀들 있습니까? 감사 기뻐하세요. 인생 성공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 아파트도 없는데요. 당신 성공했다니까. 아이가 주일 되면은 딴 데 갈 생각 안 하고 예배당부터 가. 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할래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막 이게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감사할 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이대신앙 눈으로 부르트고 봐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숨는 거 막 놔둡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 술 담배 담배는 요즘 냄새나도 안 하니까 술이요 미드게요 음료요 음료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잘못 가르쳤어.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켰어요. 어떻게 눈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대화로 본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부터 일태가 시작됩니다.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뭐 하려고? 3대 신앙까지 하늘은 잘 섬기고 성령과 함께 정말 성령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을 정도로 성령과 함께 그 의지에 따라 살며 날마다 입을 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도울 김용옥 같이 그렇게 인문학은 그 사람 대단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처럼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에 101 망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가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왜 오래 살아야 된다고요? 당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당신이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되니까. 언제까지? 3대까지. 3대까지 하늘은 잘 생기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고 고백하고 영적으로 그렇고 그 모습 보았을 때 당신이 비로소 뭐 해도 된다? 죽어도 된다. 나 주님 나 그렇게 죽고 싶어요. 나 그렇게 되면 죽게 해주세요. 깊이 피곤한 가운데 주님의 살다가 주님 피곤 가운데 잠 빠졌을 때 그때 불러가 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 못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정말 잠자다가 마지막 인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사람은 1대, 2대, 3대까지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참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 하나의 그 뭡니까? 바람 아닙니까? 뭐요? 자녀들 다 앉혀놓고 마지막 호흡을 가뿐히 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저기서 다시 보자.
라고 유언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이별. 참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3대까지 책임지는, 돌아보는, 정말 하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그 신앙, 살도록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는 3대 책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당장 내 모든 주변부터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수 목사였습니다.